카드 사용 증가로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던 동전. 의외로 돈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보존 상태나 발행된 연도에 따라 그 가치는 천차만별이라고 합니다. 수집가 사이에서 비싸게 거래되어 금값이라는 동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0원 주화는 1966년에 발행된 주화와 1970년 황동색 및 적동색으로 나뉘어 발행된 주화가 가치가 높다고 합니다. 50원 주화는 1972년에 최초 발행된 주화의 가치가 가장 높습니다. 100원 주화는 1970년에 최초 발행되어 가치가 높고 1981년에는 적은 수량이 발행되어 매우 희귀하다고 합니다. 1987년 500원 주화는 적은 발행량으로 가치가 높아졌습니다. 1998년은 IMF 외환위기로 8,000개밖에 발행되지 않아 매우 희귀해져 높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